2022년 8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샬롬.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그의 믿음은 좌절과 절망과 체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일깨우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일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실로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너는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표현하는 말은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 과장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속마음과 겉으로 표현되는 말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을 경험하다 보면 자기 속에 없는 것을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속으로 말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내 나이가 100살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으며 우리 부인 사라도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 부인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웃을 이야기죠.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20여 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왔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할 것처럼 보였지만 17절을 보면 24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그의 고백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목사나 장로가 되었어도 여러분의 신앙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믿음이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 17절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얻어진 확신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지만 성숙해진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많고 인생을 노련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 지혜나 노련한 경험이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인간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전혀 질이 다르고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성숙함과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믿음이 다 무너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간이 24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믿죠. 자기 생각과 자기 스타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에 의해서 조작된 믿음, 인간에 의해서 경험되고 훈련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인간에게서 나온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믿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행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는 인간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인간적인 믿음을 25년간이나 가지고 있었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고 있는 거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신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한 모습일 수는 있지만 믿음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얻어진 확신을 믿음처럼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갤럽 등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조사한 통계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통계나 지식이나 과학에 근거한 믿음은 결국 좌절과 절망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믿음일수록 그럴듯해 보이죠. 왜냐하면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믿음일수록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믿음은 날이 갈수록 미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미궁 속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신뢰하지 않았고 약속보다는 환경을, 기적보다는 신체적인 조건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법도 알고 제법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이제 100살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90살입니다. 13년 동안이나 이스마엘을 데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이 남의 씨입니까? 이스마엘도 내가 낳은 씨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럴듯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인간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내가 아기를 줄 것이며 내가 약속한 자녀가 내 아내에게서 분명히 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를 끝까지 주장하면 확신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나 틀린 이야기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을 고집이라고 합니다. 틀린 것이 있다면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바꾸시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옳은 것이라면 끝까지 가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꾸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환경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사실을 배우게 되죠. 그것은 이스마엘이 잘못되어서 이삭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택하셨을까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여자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친히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미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속이시며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호하게 말씀하실 때는 그때가 아직 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때가 아주 가깝다는 뜻입니다. 내가 낳는 아이는 아들일 것이며 이름은 이삭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마음이 넓으시고 배려 깊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배려가 깊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고 이삭처럼 똑같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의 축복은 이삭에게 준 축복과 별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주신 복을 그대로 이스마엘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동일한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받은 축복 때문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먼 훗날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삭을 낳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호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호두마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또 사역자도 보내고 또 우리 호두교회 교인들, 성도들을 통하여 이 마을을 전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호두교회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에게 주신 축복을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이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십니다. 선택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메시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과 의미가 우리 교회에게 전해졌고 특별히 호두교회는 호두마을 선교를 위하여 통영 전 지역의 선교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다른 편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햇볕과 공기를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편만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편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분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야 했기 때문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셔야 했습니다. 21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신호를 주십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날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출산할 것이므로 지금까지 약 2개월 후에 임신할 것이고 10달 후에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고 24년을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싸운 것은 그의 인간적인 믿음이 다 없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위기에 처하는 아브라함을 구해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야단치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기근을 만나 도망갔을 때에도 언약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에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도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자주 곤두박질 치는 까닭은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거나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끝까지 옛사람을 물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에게 밥을 주는데 더러운 밥그릇에 줄 수가 있겠습니까? 밥을 깨끗한 밥그릇에 담아주어야 하듯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옛사람을 모두 포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인간적인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에도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벌써 100살인데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내 아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발전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믿음을 포기하고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23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믿음이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내 경험대로가 아니며 여론이나 조사기관에서 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23절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절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간적인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포기하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자기식으로 믿고 행동하고 자기식으로 주장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나 이스마엘이나 돈으로 산 자나 모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몇 가지 테스트해보고 비교하고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전부를 얻든지 혹은 전부를 잃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결단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직전에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한 번의 결단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23절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22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계산했지만 이제는 모든 인간적인 믿음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지금까지 있었던 인간적인 모든 믿음과 헤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믿음, 거룩한 믿음, 성령의 믿음, 보혈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이것저것 따집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지배할 때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사람들은 단순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이죠. 24절과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아멘. 흥미로운 사실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믿음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약속의 자녀가 믿음에 기초하여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먼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믿음이 종식되어야 축복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인간적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본인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믿음, 거룩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에 기초하여 믿음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에 기초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생각한 믿음, 인간적인 생각에 기초한 믿음으로 이곳까지 왔다면 오늘 그 믿음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끌어왔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신앙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